연기적으로든 음악적으로든 이건 저의 시작부터가 제가 크로스오버 뮤지션으로 시작을 했잖아요. 근데 크로스오버 음악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떤 아, 또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음악이 너무 장르별로 이렇게 갇혀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었어요.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음악은 다 하나인데 라고 생각해서 여러 장르의 음악들을 접목을 시켜보고 싶다. 그래서 거꾸로 이런 새로운 장르입니다가 아니라 아, 음악은 다 통해 있습니다. 하나입니다. 라는 것을 조금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크로스오버 가수로 데뷔를 했듯이 연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라이브 무대가 됐던 카메라 안에 들어가 있던 이게 분명히 차이점은 있어요. 직접 해보니까 그 차이점이 생각보다 꽤 커요. 하지만 그 상황 안에서 그 환경 속에서 배우가 연기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색깔이 분명히 달라요. 무대 위에서는 제 온 몸이 다 보여지는 거고 카메라 앵글 안에서는 그 앵글 안에서 감독님이 담아주시는 제 모습이 또 나중에 에디팅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연기의 접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더 여러 가지 장르의 연기적 도전도 해보고 싶었던 게 그런 매력이 있었지만 어떤 전환점이 됐다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연기적인 고민을 저는 생각을 해요. 제가 연기자로서 충분한 준비가 돼 있다가 뮤지컬 배우가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끌려 들어온 거거든요. 첫 작품을 할 때 아, 임태경 씨 뮤지컬 아 저는 연기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. 아닙니다. 노래하듯이 그렇게 무대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해서 못 모르고 발을 들였다가 정말 제 흑역사를 남기게 되죠. 소위 말하는 발연기의 진수를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그랬기 때문에 더 처절하게 연기적인 욕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. 처음에부터 뭐 그냥 뭐 잘했네 그랬으면 제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몰랐을 텐데 첫 작품에서부터 너무 소위 말해서 깨지니까 각오가 남달라져가지고 처음 뮤지컬 연습하는 날 제일 나이 많은 선배분이 제가 무대 위에서 걸음걸이 하는 걸 보시고 박장대소를 하시면서 제 발 좀 보라고. 그때 이제 제 딴에는 아 이왕이면 태경아 너 처음이지 와서 무대에서 그렇게 걷는 거 아니고 이렇게 걷는 거다 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그때는 했는데 지금 뒤돌아보면 그때 그렇게 저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 준 그 선배님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. 그렇게 망신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바로 받아들이고 그 첫날부터 제가 한 10시간씩 걷기만 연습했거든요. 아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. 걸음걸이에 대해서 누가 생각을 해봤겠어요. 그때까지는 해보지도 않았죠. 그래서 대략 제가 뮤지컬을 시작하자마자 첫 연습 때 그때가 전환점이었고 그렇게 뮤지컬 배우로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져 가다가 스위니 토드라는 작품을 할 때였는데 이때가 제가 지금 15년 동안 유일하게 주인공이 아닌 주조연 역을 맡았던 유일한 작품이 스위니 토드예요. 그 이후에는 다른 작품에서 주조연을 맡은 적이 없어요. 대한민국 대표 뮤지컬 배우? 네, 대표 뮤지컬 배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요. 네. 그때 처음 조연을 했었는데 아 그때 제가 생각하는 연기나 무대 위에서의 저의 모습에 대한 그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. 그 전까지는 제가 주인공을 계속 하는 게 아, 내가 뭐 주인공 할 만하니까 하나 보다라는 생각도 솔직히 조금은 있었거든요. 근데 조연을 해보니까 그때 아 내가 할 만해서 한 게 아니라
잘해서 빛난 게 아니라 주인공이라는 것을 하니까 작품에서 모든 게 다 받쳐주는구나. 이 작품의 스토리도 주인공을 빛나게 해줘. 조명도 늘 나를 비춰줘. 음악도 좋아. 빛이 비춰지지 않는데 나의 캐릭터, 나의 역할을 주인공을 죽이지 않으면서 주인공을 못나 보이지 않게 하면서 내 스스로도 빛나게 하는 그 연기가, 그 주조연의 연기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. 그래서 그때부터 연기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마음가짐이 너무 달라졌죠, 무대위에서. 제가 생각했을 땐 이 두 가지가 제게 가장 큰 전환점이었던 것 같습니다.